지금서부터 핸드폰으로 영상을 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도 좋아요. 바오세민 농원에서 핸드폰으로 지금서부터 걷기 운동 2시간 할 건데요. 주말이라. 일단 영상 찍고 둘레길 걷기 운동 하겠습니다. 둘레길이 우리 집이랍니다.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고 있는 거는 내가 직접 키우는 다알리아 꽃이랍니다. 요게 은근히 예뻐요. 아마도 전원주택이나 이런 거 텃밭들 이런 거 하단 있는 분들은 다알리아 꽃을 키워보세요. 그러면은 요게 보기보다 엄청도 예쁘답니다. 저도 다알리아에 푹 빠지게 된 동기가 어디를 지나가는데 꽃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꽃 좀 키워봐야지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는 그때서부터 제가 다알리아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하나 구근 하나하나 요렇게 사다가 심은 게 엄청도 많이 퍼져 있고요. 구근은 겨울 얼떡 못하는 거는 가을에 가을 지난 다음에 설이 내리기 전에 캐서 구근 뿌리 알 캐서 스티로폼에 보관했다가 다시 봄에 심는 거 아시죠? 요런 거 정도는 알아야지 시골 생활에 취미를 붙이며 놀 수 있답니다. 지금서부터 이제 색상을 제가 여기 화분에다가 해 놓은 거는 씨앗으로다가 뿌려서 3월 3일날 씨앗 뿌려 가지고 뭐 좀 키워서 이렇게 심어 놓은 거고요. 화분에 보통 세워보면은 이거 처음에 화분에 세워봤을 때 100개도 넘었던 건데 제가 다 나눔하고요. 지금 저희 집에 있는 게 쭉 한 줄로 해서 화분에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빨간색, 하얀색, 노란색, 분홍색, 꽃분홍색, 연분홍색 다 색상이 다 달라요. 자세히 보면은 더 예쁘답니다. 지금 핸드폰에는 꿀벌들이 안 보이지만 꿀벌들이 엄청도 많이 달려 있어요. 꽃 속에 푹 빠져 있답니다. 아, 이게 지는 과정도 더 예뻐요. 이게 꽃잎이 하나하나 떨어지면서 엄청도 예쁘답니다. 와, 꿀벌이 뭐 꽃 속으로 보이죠? 이렇게 다 꿀벌들이 엄청도 많이 윙윙윙윙 그러면서 날아다니면서 꽃술 속에 푹 빠진답니다. 우리 집에 꽃들이 많이 피니까 꿀벌들도 많이 찾아온답니다. 요거 지금 보이는 거는 할미꽃. 제가 할미꽃 씨앗 뿌려가지고 모종 키우는 거 아시죠? 몇 년 전서부터. 안녕하세요. 바오세민 농원입니다. 영상 보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서부터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겠습니다. 바오세미 농원에 제일 많은 꽃들, 지금 요즘 제일 많이 피어있는 꽃들 소개하겠습니다. 바오세미 농원에는 2월달서부터 항상 많은 꽃들이 피기 시작한답니다. 크로커스서부터, 복수초서부터, 수소나서부터, 튤립서부터, 철쭉서부터 이런 꽃들이 다 피고지고 하고 나면은 6월달 초순 되면은 다알리아 꽃이 피기 시작한답니다. 요게 은근히 예뻐요. 다알리아 꽃이요. 6월달서부터 피기 시작하면 요 꽃은 한 10월달까지 피고지고 계속 싹을 옆에서 요렇게 싹이 나는데요. 싹을 또 피고 나면은 땡강 잘라주고 그러면은 다시 또 피고 그런답니다. 이게 키워보니까 그 노하우가 있어요.
잘 키우는 노하우. 지금 꿀벌들이 꽃 속에 푹 빠져 있는 꿀벌들이 많이 있답니다. 요거 하얀색도 있고요. 색상별로다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훨씬 더 예쁩니다. 이쪽 저쪽에서 들여다보면은 제가 요렇게 꽃 있죠. 요것도 요렇게 매는 가끔씩 요 화분을 요렇게 돌려놓으면은 예쁘게 예쁜 모습 예쁘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더 예쁘답니다. 제가 처음에 다일리아 꽃을 이렇게 바오세미 농원에 심게 된 이유는 어느 날 어디를 가더니 한참 오래전에 너무너무 꽃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 꽃을 심어봐야지 되겠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다일리아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몇년전 일인데요. 꿀벌들이 꽃술 속에 푹 빠져 있습니다. 엄청도 많아요, 꿀벌이. 꽃이 많으니까 꿀벌들도 많답니다. 이게 내가 핸드폰을 들이대도 날라갈 줄을 모르네요. 와, 꿀벌아,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와, 꿀벌들이 많으니까 여기 요 세계도 있고 또요 세계도 있고. 와, 꿀벌 천지입니다. 꿀벌이 사람을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글쎄. 한 번도 물려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구근을 다할리아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다할리아가 좋은 점이 요게 이제 6월달서부터 꽃을 피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10월달 지나서까지 꽃을 피우는데요. 요게 꽃 피고 나면은 요 가지를 샥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그럼 또그 옆에서 싹이 나가지고 다시 또 꽃이 피고 그래요. 옆에 쭉 그래서 다할리아는 키우는 거고요. 그리고 씨로도 잘 됩니다. 올해도 씨두 봉지 사서 뿌려서 모종 키운 거는 제가 나눔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요거 다할리아 씨앗 뿌려서 모종 드리면은 엄청 더 좋아한답니다. 내년에도 또 그럴 거예요. 요게 은근히 예뻐가지고요. 전원주택 있거나 아니면은 뜰이 있거나 하단이 있거나 정원이 있거나 아니면 텃밭이나 아니면은 아파트에 베란다나 요런 데서도 참잘 된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색상별로 다 있어요. 폼품도 엄청 예뻐요. 요거 핑크색은 더 이쁜 것 같아요. 와, 꿀벌아. 색상별로 다 있죠. 빨간, 레드, 분홍, 핑크, 노랑, 옐로우, 하양, 하이트. 색상별로 다 있는데요. 요거 걷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해바라기 가 아니고 할미꽃이랍니다. 할미꽃 모종입니다. 제가 해마다 몇년 전서부터 할미꽃을 키우고 있는데요. 모종을 키우고 있는데요. 요거 키워서 나눔도 하고 그러면은 엄청도 좋아한답니다. 1년에 한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이렇게 화분에다가 해놔요. 올해도 역시나 해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나 텃밭에서 일도 잘한답니다. 여기에 있는 고랑의 풀싹 뽑아줬습니다. 텃밭에. 그래서 무늬 맹문둥만 남기고, 이거는 봄에 예쁘게 폈던 독일 붓꽃. 그리고 여기에 싹 텃밭에 풀을 말끔히 잡초 제거를 하였습니다. 우리 집에 잡초는 여기 고랑에 참나물이 쫙 있었는데요. 이쪽에서는 참나물도 잡초랍니다.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남들은 참나물 저쪽에 놔야지 되는데 이쪽에 놔서 이렇게 참나물이 여 고랑에 있는 거샥 뽑았더니 구루마루 한 구루마입니다. 그래도 여기에 있는 참나물은 잡초랍니다. 아삭이꽃이 이제 주렁주렁주렁 열려가지고 매일매일 따먹습니다. 아삭이꽃 은근히 심어놓으면은 맛있게 따먹어요, 집에서. 와, 오늘 날씨 좀 보세요.
엄청도 좋죠. 오늘도 30분 영상으로 찍을 거고요. 내가 우리 집 이렇게 소개하다 보면은 이쁜 게 하도 많아가지고 브루벨리도 제법 익어가니까 제가 익는 것마다 브루베리가 익으면은 그거 하나 따먹고 그거 하나 따먹고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와, 그리고 이쪽에 새로 심은 치커리랑 뭐 상추랑 이런 거는 참 잘 됐어요. 노란 뚜껑에 비밀도 있지만 제가 아 쿨하게 즐긴답니다. 뻐꾸기 소리가 지금 뻐꾹뻐꾹하고 와 어디서 나는 향기일까요? 여기 밤나무에서 나는 향기랍니다. 우리 집이 방가수원인 건 알죠? 와 방꽃이 요즘 한참 피니까 너무너무 와 방꽃 향이 장난이 아닙니다. 유럽 초롱꽃 구경하세요. 요게 유럽 초롱꽃입니다. 어? 벌이 있다가 휙 날아갔네요. 유럽 초롱꽃이랍니다. 초롱초롱초롱 해가지고 엄청 예뻐요. 그리고 이쪽 저쪽에 쭉 해다 보면은 꽃들이 너무 많은데요. 요즘에는 이제 백합. 우리 집에 제일 많은 백합. 이것도 노란 뚜껑에 비밀이 있지만 그래도 요렇게 꽃을 몇 개가 피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섬초롱과 하늘나리입니다. 나리꽃입니다. 예쁘죠? 요거 무대기로 심어놓으면은 요렇게 예쁘게 집에서 꽃구경을 실컷 한답니다. 예쁘죠? 요거 하얗게 보이는 거는 방풍나물 꽃이랍니다. 방풍나물에 진딧물이 많이 끼기 시작했네요. 요거는 진딧물이에요. 진딧물인데 그래서 약 안 주면은 모든 곡식들도 그렇고 약을 쳐줘야지 되는데 우리는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곡식들 약 안 주고 키워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약 안 주려고 그러는 거랍니다. 이제 오이는 지금 맺히기 시작하네요. 예쁘다. 예뻐서 철컥 인증서 탐비면서 한 바퀴 삥 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심문법 파이팅 외치면서 걷기 운동하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쭉 이제 지금부터 바위샘이 농원에 쭉쭉쭉쭉 걸어다니면서 오늘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거랍니다. 꽃 보이는 거는 내가 직접 갖고 놓는 거고요. 우리 신랑이 좋아하는 카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제라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고랑에서 뽑은 참나물이랍니다. 니아가루 하나가드. 이거가 잡초랍니다. 잡초는 버려야지 되는 거고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앵초씨를 제가 씨앗을 뿌렸더니 앵초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랍니다. 요게 앵초랍니다. 씨앗으로 뿌려도 앵초가 잘 돼요. 그리고 씨앗으로 뿌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에는 나의 놀이동산이랍니다. 내가 가꾸고 물주고 심고 그래는 놀이동산이랍니다. 여기서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내가 좋아하는 제알륨 요거 씨앗 뿌려가지고 키운 거예요. 예쁘죠? 빨간색서부터 분홍색서부터 이렇게 씨앗 뿌리면은 이렇게 제알륨 꽃을 집에서도 실컷 구경을 한답니다.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피고나 지고 나면 또 생기고 피고 지고 나면 또 생기고 그런답니다. 예쁘죠? 예쁘다고 요거는 뭐냐면 할리아나예요. 할리아나가 이렇게 넝쿨 타고
쭉쭉 올라가는 건데요. 요것도 색상별로 다 있기 때문에요. 뭐 주황색도 이쁘고, 와, 꿀벌이 여기에도 많이 앉아 있네요. 꿀벌들의 잔칫날입니다. 우리 벼사미 농원에 오면 꿀벌들이 꽃을 찾아서 꽃마다 꿀벌들이 들어있네요. 숨어있네요. 요거는 종이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도 꽃이 씨앗 뿌려서 키운 건데요. 요게 보통 조화처럼 보이는데요. 꽃꽂이용으로 많이 나가는 꽃이랍니다. 파부세라 그래갖고 종이꽃. 만져보면 바삭바삭바삭해요. 만져보면 바삭바삭 소리가 난답니다. 종이꽃. 그리고 다른 꽃들도 예쁜 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렇게 예쁘죠? 요것도 다 씨앗 뿌려서 키우는 거고요. 선인장은 요렇게 꽃표 있습니다. 선인장은 꽃표 꽃피면 한 이틀 3일밖에 안 가기 때문에 저는 선인장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심어놓기만 하면 죽지도 않고 요렇게 살아가지고 강아지 세미가 내가 강아지야 우리 세미가 저기서 내가 모락모락모락 그러니까 나를 찾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 찍을 때는 강아지를 세미를 안 풀어놓습니다. 드디어 루피너스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씨앗 뿌려서 제가 키우는 건데요. 루피너스를 올해는 한 100개 정도 심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꽃이 피기 시작하면 예쁘답니다. 루피너스 엄청도 예뻐요. 쭉쭉 하면서 씨앗 뿌리면 이렇게 봄에 씨앗 뿌리면 지금쯤 이렇게 꽃이 피는 거랍니다. 루피너스 예쁘죠? 요거는 이제 용담인데요. 용담도 조금 있으면 꽃 피기 시작할 겁니다. 요것도 씨앗이로다가 심어 놓으면은 씨앗 뿌려서 모종 심어 놓으면 이렇게 꽃 피려고 지금 봄을 잡죠. 용담 여러 가지 씨앗을 한봄 되면은 한30종류를 사가지고 뿌려서 요렇게 모종 키워서 화분에 심어서 그리고 꽃 피면 꽃을 보고 그런답니다. 아하하, 바베나 꽃도 예쁘죠. 요것도 다 씨앗 뿌린 거고요. 그리고 내가 양귀비, 꽃양귀비도 요것도 씨앗 뿌린 거고요. 털이 숑숑숑숑 나와 있고요. 분홍색서부터. 항상 씨앗 뿌려가지고 키우는 것들이 보기보다는 예쁘더랍니다. 달리아 폼폼 구경하세요. 이게 달리아 종류 중에 폼폼 아니 폼폰 요 컬러가요. 종이꽃처럼 쩍쩍쩍쩍한데 크기도 엄청 크고요. 요게 달리아 꽃이랍니다. 예쁘죠? 근데요 꼭 조화 같아요. 요게 생하지만은 조화 같답니다. 엄청 이쁘죠. 금계국도. 아, 요 노란 꽃은 지인이 모종을 준 건데요. 요렇게 우리 집에서 화분에 와가지고 내 키보다 훨씬 더 커요. 요렇게 꽃을 예쁘게 피웠답니다. 이게 보기보다 예쁘네요. 내년에는 요거 씨 받아서 많이 뿌려놔야지 되겠습니다. 예쁘죠? 노랑색으로, 옐로우색으로. 요쪽으로 가볼까요? 내가 핸드폰 들고 이제 우리 성모님 동산으로 왔습니다. 성모님 동산이 바로 뜰 앞이에요. 여기도 꿀벌이 역시나 꽃 속에 다 몽땅몽땅 꿀벌들이 양귀비 꽃에도 꿀벌이 요렇게 살아있네요. 요건 양귀비, 꽃 양귀비고요. 꽃양귀비 씨앗 두 봉지 사서 뿌린 게 요렇게 지금 꽃이 펴가지고 색상별로 다 있어요. 제가 모아심기를 해놔가지고요. 요거 하얀색서부터 뭐 양귀비랑 다할리아랑 제가 디기달리스랑 안개꽃이랑 수레국이랑 함께 모아심기를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끈끈이 된 나물도 그랬더니 꽃은 실컷 이 자리에서 실컷 봅니다. 보통 모아심기 해놓으면 예뻐요. 이꽃 조금 모아심기.
양귀빛꽃하고 달리아꽃도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양귀빛꽃 구경하세요. 저는 양귀빛 축제장에 안 가고 집에서 이렇게 꽃 구경을 실컷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흔적을 꼭 남깁니다. 양귀비가 보기보다 엄청 예뻐요. 꿀벌, 양귀비에 푹 빠진 꿀벌. 윙! 그러면서 아주 푹 빠졌습니다. 양귀비에. 양귀비 꽃에. 절생민 양귀비. 꽃이 요렇게나 예쁘답니다. 실컷 구경하세요. 색상별로 다 있고, 모양별로 다 있고, 그렇습니다. 분홍색서부터 빨간색서부터 그리고 알록달록 여러 가지 색서부터 이렇게 이게 씨앗 두 봉지 삼한 봉지에 보통 양귀비 씨앗 한 봉지에 3,000원 정도 되는데 그거 두 봉지 사서 심으면은 씨앗이 거기 1,000잎 한 봉지에 1,000잎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봉지를 뿌리면은 2,000잎 2,000개라는 건데, 제가 그냥 힐끗힐끗 뿌려서 나눔도 하고 그런답니다. 올해는 이제 받아서 할 거예요. 이 씨앗 여기 생기면은. 근데 요게 표시를 안 해놔가지고, 요게 무슨 색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씨앗 생기면은, 요거는 무슨 색이지 하고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다가 심고 그래요. 올해는 여기서 받아서 내년에 뿌릴 거랍니다. 와, 여기 분홍색도 예쁜데 꿀벌이 막 날아다니면서 있네요. 실컷 디기다리에스하고 함께 있으니까 더 예쁘고 성모님 앞에다가 삼초롱을 심어놨는데요. 초롱초롱초롱초롱 삼초롱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우리 소나무 구경하세요. 엄청 오래된 소나무들이 바우스미 농원에는 엄청도 많은데요. 요거 신랑이 다 조경해 주는 거랍니다. 저쪽에서 꽁이 꽁꽁 하고 날라갑니다. 요거는 할미꽃 모종 씨앗 뿌려서 모종인데요. 오늘 주말에 요거 포트에 옮기는 작업할 건데요. 어제 신랑이 백신 주사를 맞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우세미 농원에 오지 말고 집에서 푹 쉬세요. 그리고 제가 푹 쉬라고 그랬답니다. 할미꽃 이거 모종 지금 이제 포트에 옮길 때가 되었어요. 제가 요거 씨앗 뿌린 게 요렇게나 잘 나왔답니다. 요렇게 해서 1년에 2,000개에서 3,000개 만드는 거랍니다. 할미꽃. 자꾸만 해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서 엄청 더 잘한답니다. 이쪽에도 다할리아꽃이 폈는데요. 요거는 또더 예쁘네요. 종이꽃서부터 다할리아꽃서부터 환상적으로 있고요. 이쪽으로 쭉 가볼까요? 이쪽에는 무슨 꽃을 심어놨느냐 하면은 무늬비비추화랑 더덕이랑 있는 자리랍니다. 여기가 이제 내 단풍나무끼리 나리꽃 길이 되는 건데요. 이쪽에 쭉 수국이랑 수국도 예쁜 색국 색상별로 수국꽃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피면은 무슨 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 꽃마다 피려고 저희 집에는 분홍색하고 보라색하고 붉은색하고 수국이 있는데요. 피면 엄청도 예뻐요. 내가 했는데 꽁이 요 나무에 있다가 푹 올라 날라갔습니다. 우리 집에는 꽁도 또 많아요. 꽁이 엄청 커요. 보기보다. 여기 숲속처럼 나무들이 우거지니까는 꽁들, 뭐, 꽁들도 그렇고, 까치들도 그렇고, 휴식 장소랍니다. 여기 이제 요거 쭉 보이는 게 비비추가 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다 꽃대가 올라왔어요. 이거 엄청도 많은데요. 쭉 해갖고. 비비추, 옥자마 요런 게 우리 집에는 또 많답니다. 그래갖고 여기가 꽃길이에요. 꽃길. 이게 꽃대가 쑥 올라오더니 비비추, 무늬비비추가 이렇게 크게 올라오더니 꽃을 예쁘게 피는 비비추랍니다. 내가 비비추 아래는 루드베키아를 쫙 심어놨고요.
우리 단풍나무길이랑 나리꽃길이랑 여기가 나리꽃도 7월달 되면은 예쁘게 여기 나리꽃 동산이랍니다. 예쁘죠? 요게 요 나무는 바필떼기 나무라 그래가지고 봄에 박태기 꽃이라 그래갖고 예쁘게 꽃을 받던 나무인데 지금 열매로다가 이렇게 다닥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제가 둘레길 운동하는 걷기 운동하는 곳에 이렇게 꽃나무들을 쭉 심어놨습니다. 소나무도 보면서 쇼랑기 대단합니다. 엄청도 좋아요. 루드베키아는 요게 아마 우리 바오세미 농원에 몇천 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쪽 저쪽 다 심어놨어요. 제가 이맘때 6월 때만 되면은 저절로 꽃이 황금 물결로다가 꽃이 피는 게 예뻐가지고 제가 엄청도 많이 심어놓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바오세미 농원에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40년 전에서부터 이렇게 나무를 심어놓고 모종을 심어놓고 하는 곳인데요. 드디어 소나무에 더덕이 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노란 뚜껑의 비밀이라 제가 안 살아날 줄 알았더니 그래도 살아서 이렇게 쭉 나무 타고 올라갑니다. 이쪽에 소나무 아래는 또 루드베키아를 쫙 심어놔가지고 완전 꽃등산이 되고 소나무 감고 올라가는 더덕 꽃 피면 엄청 더 예뻐요. 요게 우리 집 소개하면서 한 바퀴 삥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제일 멋지게 생각하는 소나무. 요게 작품 소나무인데요. 지금 핸드폰 영상으로는 잘안 보이지만 우리 신랑이 작품이라다가 이렇게 예쁘게 해 놓은 거랍니다. 소나무 작품. 예쁘죠? 다 신랑이 조경하고 작품하고 그러는 거랍니다. 우리 신랑 최고. 가끔 신랑 자랑 잘하죠. 우리 신랑 최고 그러면서 자랑을 잘 한답니다. 우리 신랑이 나보고 푼수 같다고 그랬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디기달리스는 이제 이렇게 이제 디기달리스는 이렇게 요게 노란색은 노랑 낫달맞이기 낫달맞이 꽃이랍니다. 낫달맞이 이거는 항상 노란색으로 쭉 피어 있어서 제가 낫달맞이 꽃은 좋아해요. 달맞이 얼마나 하고 노래도 있는데 이용복의 노래 예전에는 참잘 불렀었는데요. 여기에 쭉 우리 이제 동산 위로 올라가 볼까요? 동산 위로 올라오면은 디기달리스랑 뭐 요런 게 오엽송 요런 게 오엽송 나무 요런 곳부터 쫙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웃밭이고요. 쫙쫙 돼 있죠. 여기를 쭉 웃밭으로 올라가 볼까요? 웃밭이라 그래야 다 꽃나무들 심어놓고 여기는 이제 범부채 동산이 될 거랍니다. 붓꽃이 지고 나면 범부채 동산. 이제 매발트꽃이랑 다 지고 나면은 다음 꽃들이 요거는 뭐냐면 노란 뚜껑의 비밀이라 제가 여기 안 땄어요. 보리수인데요. 이렇게 주렁주렁주렁. 잠자리가 막 날아다닙니다. 벌써 잠자리가 나왔네요. 와, 고추 잠자리처럼 빨가요. 와, 이제 7월달이 다가왔다고 잠자리가 막 돌아서, 여기 앉았다. 포차, 도망가요. 잠자리요. 황금 잠자리처럼 노란색이네요. 와, 잠자리야. 쏙, 앉았네요. 부착해 볼게요. 요게 잠자리랍니다. 황금 잠자리처럼 노란색이랍니다. 와, 잠자리야, 고맙다. 내가 핸드폰 들고 가까이 가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나 사진 찍으라고. 나 예쁜가 봐요. 와, 잠자리. 날라갔다. 그래도 잠자리야, 고맙다. 내가 너 영상 담을 수 있도록 가만히 있는 게 신기하네. 와. 7월달에 한참 많이 볼수 있는 잠자리가 벌써 여기는 6월 중순 지나니 잠자리가 막 날라다닙니다. 요거 보리수랍니다.
리스가 뭐지? 뿌르스가 뭐지? 그러는 사람은 실컷 구경하세요.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뿌르스라 그랬거든요. 요게 보리수랍니다. 왕 보리수. 그런데 요거 따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보통 나무 3개에서 한 10kg 정도를 따는데 그냥 이거 구경하는 것도 예쁘잖아요. 보리수 구경하는 것도요. 와, 너무 다닥다닥다닥 붙었습니다. 보리수는 구경 그만하고 이제 부추 싹 오려줘야지 되겠습니다. 부추는 이렇게 오려 먹다가 미처 못 오려 먹으면 누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꽃대가 슉 올라오기 때문에 요럴 때싹 오려줘야지 되는 거랍니다. 1년에 몇 번씩 오려줘요. 그리고면은 새로 새싹이 싹 나고 그래요. 벌써 27분이네. 나 아직도 멀었는데. 우리 집 동산 소개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27분. 요게 30초 가면은 핸드폰이 휙 꺼지더라고요. 꺽이 꺽꺽 하고 날아갑니다. 항상 여기쯤 오면은 핸드폰이 푹 하고 꺼지더라고요. 30분밖에 핸드폰으로 못 찍나 봐요, 영상. 여기 바오세미 농원에 저 위에까지 밤나무 산 위에까지 내가 이 둘레길을요 하루에 10번씩 운동을 하면은 한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여기서 산행은 실컷 하는 거랍니다. 항상 이때쯤 되면 핸드폰이 폭 하고 꺼지더라고요. 지금도 영상 핸드폰 들고 하는 게저 운동하는 거예요. 걷기 운동. 지금 여기 내가 설악산 왔다 생각하고 지리산 왔다 생각하고 운동하는 거랍니다. 뭐 여기는 고사리하고 뭐이 동산이랍니다. 고사리도 실컷 뜯어먹고 이제 그 안에 원추리꽃이 꽃필라고 폼을 졌고요. 항상 여기쯤 오면 핸드폰이 폭 꺼져가지고 다시 또 영상을 찍어야지 돼가지고 핸드폰 기능이 30분밖에 촬영을 못했나 봐요. 내가 쌤이 있는 데로 내려가면서 여기는 봄 되면은 두릅나무를 실컷 따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나무로다가 변신을 했답니다. 육각국. 이맘때 되면 핸드폰이 폭 꺼지는데 오늘도 그럴려나 모르겠습니다. 요게 육화꽃이고요. 우리 집에 있는 육화나무가 아니라 육화.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육화하고 요게 육화꽃이랍니다. 엄청도 꽃이 예뻐요. 쌤이야. 오늘도 쌤이는 나를 보고 좋아한답니다. 쌤이야. 까까까까. 아이고, 이쁜 짓좀 해보세요. 내가 손, 그러면은 손을 내 애한테 쫙 주고, 손! 예쁘죠? 이쪽에 스티로폼은 뭐냐면 제가 더덕씨를 뿌려놨습니다. 산에다가 또 반은 산에다 뿌리고, 반은 스티로폼에다가 뿌렸는데, 요렇게 더덕 싹이 잘 났습니다. 엄청 잘 났죠? 나 요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또 자랑한다. 쌤이야, 가만히 있어요. 나 저기. 아유, 쌤이보다 쨍것 같아요. 미친다 하면서. 요즘 코로나, 작년서부터 코로나 되고, 이렇게 기침하면은 아무도 나에게로 안 옮깁니다. 기침한다고. 근데 가끔씩 저 기침 잘해요. 요게 꽃이 예쁘죠? 요게 로드베키아인데요. 꽃이 꽃, 할미꽃처럼 그렇게 핀답니다. 여기 이제 지금서부터는 할미꽃 동산으로 제가 올라왔습니다. 할미꽃 동산이 바로 우리 집 위고요. 우리 내가 담궈 놓는 항아리, 된장, 고추장, 간장 항아리도 보이고. 엄청 예뻐요. 여기가 할미꽃 동산이고요. 할미꽃 한 2,500개 정도 심어져 있는 동산이랍니다. 4월달 되면은 할미꽃이 엄청도 예쁘게 피어 있는 곳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이파리로다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엉겅퀴 꽃이랑 이렇게 슉돼 있고, 저쪽에 소나무 아래는 항철죽이 쭉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죽꽃 필때 되면은 노랗게 구봉꽃이라고 항철죽은 그랬는데요. 그게
아홉 개 꽃이 꽃대 하나에서 꽃이 핀답니다. 이제 산 위로다가 올라오니까 새들이 막 찍찍찍찍 하면서 우리 언두막도 보이고 우리 집 지붕도 보이고 그림 같은 집도 보인답니다. 항상 내가 우리 집 말할 때 그림 같은 집이 돼요. 여기에 지금은 안 보이지만 여기에 심어져 있는 게 지금 메발톱이랑 루피너스랑 여러 가지를 심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꽃 피면 이쁘고요. 노루준도 이쪽에 제가 씨앗 뿌려서 이쪽으로다가 심어놨습니다. 지금 위에서 뚝뚝 하얀 게 떨어지는데 뭐 떨어지느냐 하면 창죽나무. 창죽나무가 엄청도 큰 창죽나무가 있는데요. 지금쯤 되면 꽃이 피었다가 밑으로 뚝뚝뚝뚝 하고 완전 눈길처럼 하얗게 보인답니다. 요게 다 하얀 게 창죽나무 꽃이 떨어지는 거랍니다. 쭉 인동초 꽃서부터 쭉 여기가 이제 동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동산에 올라오면은 밤나무가 천지고요. 밤나무가 엄청도 많아요. 밤나무랑 은행나무랑 나무들 하늘 이쁘죠. 이게 우리 집에서 찍는 하늘이랍니다. 하늘 색상 너무 예쁘죠. 봐봐요. 제주도에서 보는 하늘이랑 이탈리아 여행 가서 보는 하얀 하늘이랑 스페인 여행 가서 보는 하늘이랑 똑같답니다. 예쁘죠. 이게 파우스미 농원의 하늘이랍니다. 밤나무 위에 하늘 보세요. 이쪽에 이쪽에는 반성나무가 산 위에 반송나무를 한 이거 제가 예전에 세어봤는데요. 130그루랍니다. 반송나무를 이렇게 쭉 심어놨어요. 철쭉이로 해서 쭉 동산에 이렇게 여기가 저희 아버님 산소인데요. 산소를 이렇게 조성을 해놨답니다. 산소를 옆에는 다 이렇게 철쭉꽃이로다가 영산원꽃이로 쫙 심어놨고요. 금계국서부터 산소에 옆에 엄청 이쁘게 이렇게 해놨답니다. 조경을. 다 우리 신랑이 해놓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진만 찍고 있습니다. 예쁘다고. 철쭉꽃 피면 너무너무 예뻐요. 요거 관리하는 것도 엄청 힘들은데요. 요거 다 신랑이 관리를 한답니다. 우리 신랑 최고! 크크크크. 또 자랑해줘. 또 자랑. 자랑 빼놓으면 할 게 없어요. 근데요, 바오세미 농어는 진짜 잘 갖고 났어요. 개인이 한 사람이 이렇게 조경을 해놔가지고 한다는 게, 직접 한다는 게 그게 쉽지만은 않은 건데요. 이거 조경할 때, 가지치기 할 때 얼마나 힘들은데요. 그래도 다 그거 우리가 직접 하는 거랍니다. 영상 찍으며, 벌써 34분으로 돌아간다. 이쪽으로 쭉 와볼까요? 여기도 노란 뚜껑에 비밀이 있습니다. 보리수랍니다. 노란 뚜껑에 비밀이라 노란색이 보이죠? 주렁주렁주렁 열렸는데 노란 뚜껑에 비밀이 있답니다. 은행나무에도 노란 뚜껑에 비밀이 있어서 여기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됐네요. 와, 내가 둘레길 운동하는 노래 부르며 운동하는 곳이랍니다. 예쁘죠? 초록 의자도 해놨어요. 나의 쉼터. 노래 부르며 책도 읽으며 공부도 하는 나의 쉼터. 요즘에는요, 모기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해서요. 모기가 몸에 뻥 날아다니는데요. 저는요, 일단 약국에서 모기 기피제를 하나 삽니다. 보통 이제 조그만 한 병에 한 6,000원에서 8,000원 정도 했는데요. 그거 하나 구입해서 하면은 한 4일이나 5일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렇지만 몸에 이렇게 뿌리고 오면은 내 몸에는 모기가 하나도 안 달려붙는답니다. 그래서 여기 의자에 앉아서 노래도 부르고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면서 이렇게 지낸답니다.
우리 밤나무 예쁘죠? 엄청도 예뻐요. 요게 밤나무 있는 대로 제가 올라가 볼게요. 우리 집 동산 위로다가 저 동산 위로 쭉 나의 두일레길로다가 핸드폰 들고 지금서부터 지리산을 올라갑니다 하면서 여기가 나의 둘레길 운동하는 곳이랍니다. 옆에 운동하다 보면 엉겅퀴 꽃도 이렇게 예쁘게 볼수 있고요. 지금서부터 오늘은 지리산이 아니라 속리산에 왔습니다 하고 생각하고 지금서부터 이제 산행을 시작합니다. 산행 시작하다 보면은 옆에 막 나무에 다람쥐가 아니라 청설모가 후다닥 후다닥하고 그네도 타고 그럽니다. 여기가 나의 옆에는 지금 옆에 보이는 거는 요거는 지금 치나물이랍니다. 치나물은 뜯어먹고 그래도 이렇게 자라가지고 요게 미처 또못 뜯어먹은 치나무들이 자라서 이제 하얀 꽃으로 피려고 폼을 잡고요. 이쪽에는 제가 무슨 열매냐면은 이쪽에 매실나무랑 아로니안 나무랑 요런 거 심어놨는데 그거는 고라니 밥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라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러는 거랍니다. 쭉 하면 여기는 맹문동서부터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나의 둘레길이고요. 지금 첫 번째 고개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덕이 쭉 올라 있으면 내가 여기는 첫 번째 고개 그러면서 올라가고요. 옆에 쭉 보면 호박나물도 보이죠. 요게 새들이 걸음을 줘가지고 이렇게 옆에다 해서 옆에서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는 거랍니다. 요거는 내가 처음 생길 때 요거는 한 6년 된것 같아요. 6년 전에 조그맣게 나오는 거를 봤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크게 많이 자랐네요. 그리고 우리 집에 제일 많은 게 엄나무 순인데요. 엄나무들이 양쪽이 엄청 많아요. 여기로 가다 보면은 첫 번째 고개 지났고요. 이제 조금 더 가면은 두 번째 고개가 나타난답니다. 두 번째 고개는 제가 어디라고 이름을 지어줬냐면은 설악산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 조금 다리에 꼭 산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덕이 있어요. 그럼 그 언덕으로 쭉쭉쭉쭉 올라보다 보면 나 설악산도 왔다 갔네 하고 생각한답니다. 소확행 내가 좋아하는 말 요렇게 걷기 운동하면서 소확행 하고 있습니다. 와, 이쪽에 내가 도라지랑 더덕이랑 이런 거를 심어놨는데 이제 이쪽에 풀좀 뽑아줘야지 되겠습니다. 더덕이 제멋대로 막 이거 씨앗 뿌린 건데요. 더덕이 이렇게 요거는 이제 1년생이 되는 거예요. 씨앗 뿌려가지고 요게 고라니에 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여기 도라지는 3년 되었고요. 아니다, 4년 되었다. 여기다가 심어 놓은 지 4년 됐는데요. 여기 이제 야생 도라지가 되는 거고요. 제가 산에다가 이렇게 도라지를 뿌려 놨습니다. 쭉 해갖고 여기가 밤나무 산에 이렇게 내 둘레길이 있답니다. 쭉 이렇게 내가 운동하는 곳. 이쪽에는 뭐를 뿌려 놨느냐 하면요. 이쪽에 뿌려 놓은 게 머위는 원래 잘 자라가지고요. 엄청 잘 자라가지고, 머위 때는 이쪽 저쪽에, 우리 집에 제일 많은 거 머위. 그리고 밤나무들이 막 쑥쑥하고, 이쪽엔 또 복분자서부터 그런 게 있답니다. 열매들이. 그래서 나 따먹는 거는 내가 직접 따먹고 그런답니다. 이쪽에로 또 할미꽃 동산이 있네요. 할미꽃. 할미꽃을 많이 씨앗 뿌려서 모종을 키우니까 이쪽 저쪽에서도 다 내가 할미꽃을 이렇게 심어놓고 있습니다. 밤꽃 구경하세요. 우리 집 밤나무랍니다. 밤꽃 구경 못했다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요. 밤꽃에 밤꿀만 드실 줄 알았지 밤꽃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요게 밤꽃인데요. 여기에 꿀벌들이 엄청도 많아요. 요게 밤꽃이랍니다. 요게 떨어지면서
꽃이 이렇게 땅 위로 떨어지면서 밤 송이가 맺히는 거고요. 여기에 꿀벌들이 그냥 엄청 수십 마리가 달려 있답니다. 맛있나 봐요. 근데 밤꽃 향기 진짜로 좋으네요. 내가 위에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밤꽃 향기 맡으면서 우리 집 둘레길이랍니다. 둘레길이랍니다. 오늘은 어떻게 30분이 지나도 영상이 안 꺼져서 결국에는 내가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산 꼭대기가 그러니까 우리 산 꼭대기 반쯤 올라오면 30분이 걸린다는 거네요. 지금 30분이 지났으니까 천천히 스루스루 킥킥 이쪽에도 막 루드베키아 꽃은 이쪽 저쪽에다가 내가 막 심어놔가지고 둘레길 운동하면서 꽃구경을 실컷 한답니다. 여기 옆으로 해서 내가 내려가는 둘레길 나의 아지트. 요게 보이는 게 앞에 보이는 거는 우리 집 지붕이고요. 와, 솔방을 따서 솔순 요거 솔방울로 담가야지 되는데요. 지금 딱 따기가 좋을 때 같습니다. 나비들이 하얀 나비들이 막 날아다녀요. 하얀 나비들은 별로 안 좋은 나비. 이거는 막 똥을 싸면은 막 벌레들이 생기고 배추에 특히나 그러는 건데요. 와, 이제 호박나무는 여기도 이렇게 있네요. 와, 예쁘다. 쫙 하면서. 지금 이제 반은 또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도는 건데요. 오른쪽에도 더 예뻐요. 오늘도 1시간 거리로 이렇게 잘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여기로 내려가다 보면 조심조심 내려가면서 운동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악산하고 지리산하고 속리산하고 왔습니다. 그게 우리 집이에요. 내가 둘레길 돌면서 가끔 지금은 이제 내가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왔다 왼쪽으로 내려가는 거랍니다. 여기에 옆에는 이게 온나무서부터 뭐 엄나무서부터 천지로 있답니다. 우리 집 동산이 나무 동산이거든요. 쭉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좋죠? 와, 엄청도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걸리는구나. 그러면은 10바퀴 돌으면은 10시간? 이해가 안 가네. 내가 하루에 2시간씩 도는데 2시간 도는데 10바퀴 돌으면 2시간 걸리는데. 와, 저쪽에서 청설모가 그네를 톡톡톡톡 하고 타고 갔는데 내가 핸드폰 포착을 못했습니다. 쭉쭉 나무들 구경하세요. 여기가 3번 나무들이 봄 되면은 예쁘게 피는 곳이랍니다. 그리고 이게 3번 나무가요. 은근히 꽃이 예뻐요. 벚꽃이. 그냥 벚꽃하고 3번 벚꽃하고는 또 다른데요. 3번 벚꽃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어디 동산이냐면 우리 엄나무 동산이랍니다. 요거는 태풍에 불어서 밤나무가 작년에 뚝뚝 부러지더니 이렇게 나무가 오래되면은 뚝뚝뚝뚝 부러져가지고 흔적이랍니다. 태풍 부를 때 흔적. 나무 뚝뚝 부러지는 거. 이제 나무들이 오래되면은 밤나무는 쉽게 부러진대요. 그래서 사람들 보고 항상 밤나무하고 감나무에는 올라가지 말라 하는 이유가 나무가 약해가지고 올라가다가 다칠 수가 있어서 감나무하고 밤나무는 올라가지 마세요. 그러는 거랍니다. 여기가 엄나무 봄에 엄청 사람들이 와서 따던 엄나무 동산이랍니다. 예쁘죠? 사진으로 보니 예쁘긴 예쁘네요. 엄나무 동산 두릅 동산이랍니다. 그리고 치나물 동산이랍니다. 여기에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쓰러진 거는요, 태풍에 쓰러진 거고요. 여기 곰파스 불 때, 태풍 곰파스 불 때, 저희 바우스미 농원도 엄청 피해가 컸었는데요. 곰파스.
근데 그럴 때이 나무들이 쑥쑥쑥쑥 다 쓰러졌던 나무들인데 이제는 고목이로 이렇게 됐네요. 엄청 오래전 사건, 곰파스 사건. 나무들이 많으니까 항상 태풍 불고 그러면은 이게 이쪽에는 다 엄나무순이고요. 아래 모기들을 날라다니는데 내 몸에는 안 오니까 좋아 좋아. 여기 예쁘죠? 여기가 나의 둘레길이랍니다. 요게 옆에 지금 꽃나무인데요. 요거 7월 달 되면은 꽃이 예쁘게 피어요. 제가 여기다가 막 뿌려놨어요. 저 둘레길, 여기로다가 둘레길 운동하면서 꽃 구경하려고 옆에, 길 옆에다가 쫙 뿌려놨습니다. 여기가 지금 산 꼭대기에서 내려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꽃나무들, 꽃 피면 엄청 예뻐요. 저 머리 잘 썼죠? 와, 이제 50분 영상이라 됐다. 진짜 1시간 동안 오늘은 안 꺼지네요. 다행이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맷돌도 많이 돌려주세요. 맷돌 작업. 요거는 비밀인데요. 맷돌 작업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랍니다. 핸드폰 들고. 여기 우리 집 동산에서 산행하면서 내가 설명도 쭉 해주면서, 요게 밤나무고, 요게 엄나무라고 설명도 쫙 하면서, 그리고 여기는 진달래꽃도 많아가지고요, 봄, 4월달, 되기 전에, 3월달 지나면은, 진달래 동산이랍니다. 엄청도 예뻐요. 예쁘죠? 나만의 공간. 나만의 공간. 공간. 여기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데요. 여기 내려가는 언덕길이에요. 그래서 조심조심 내려가야지 된답니다. 찡 미끄러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조심조심. 꼬부랑 할머니가 이렇게 내가 여기 내려갈 때는 꼬부랑 할머니가 된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 하면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서 잘잘잘. 두라면 두부장수 두부를 사라고 잘잘잘 세타면 새색시가 거울을 본다고 잘잘잘 네타면 냇가에서 빨래를 한다고 잘잘잘 다섯타면 가사가 뭐지? 다섯이 뭐지? 아, 다람쥐다. 다람쥐가 알밤을 깐다고 잘잘잘 여섯하면 여학생이 공부를 한다고 잘잘잘 일곱하면 일꾼들이 나무를 한다고 잘잘잘 아니 일꾼들이 뭐를 한다고 잘잘잘이지 다 내려왔네요. 노래 한곡 부르는 동안 여기가 밤나무고 이거는 이름 밤나무고요. 밤이 추석 전에 나오는 밤나무가 우리 집에는 이름 밤도 있는데 요 나무가 이름 밤나무랍니다. 엄청 오래돼 가지고 나무가 쭉 모양이로다가 만들었어요. 요게 추석 전에 먹는 이른 밤 목련 나무도 보이고 참나물도 보이고 여기 쭉 보면서 여기는 이제 머위동산이 되는 거랍니다. 노래하다 보니까 다 나왔죠. 엉겅퀴고 시컷 보면서 여기는 이제 진달래 작품이로다가 만들어 놓은 것도 많아요. 신랑이 이런 거를 잘해가지고 내가 요것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잘 만들어 준답니다. 여기 고사리 미처 따먹지 못한 고사리들이 다 꽃이 펴가지고 다 이렇게 쑥쑥 고사리가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때를 놓치면 이렇게 고사리가 나무로다가 변한답니다. 다 보이는 게 고사리예요. 고사리는 나는 집에서 실컷 따먹습니다. 여기가 위에는 이제 위에는 엄나무 잔뜩 있는 그렇고요. 진짜 고사리는 미쳐 내가 열흘 동안 못 따러 왔더니 이렇게 다 꽃이 폈네요. 엄청도 많이 꽃이 폈네요. 하루하루 따야지 돼요, 고사리는. 요거는 나무 작품 만든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신랑 요런 기발한 아이디어도 많이 생각한답니다. 밤나무 보면 주먹나무도 이쪽에다가 쭉 이렇게 심어놨네요. 한 바퀴 삥 돌았습니다, 우리 집. 이제 감나무 밭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금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내려오니까 딱 1시간 걸리네요. 요거 핸드폰으로 천천히 내려와서 1시간 걸렸지만 나는 보통 하루에 10바퀴 정도씩 운동을 걷기 운동을 한답니다. 요게 이제 다 내려온 거고요. 요게 다 내려온 거고 내 손도 찍어 볼까요? 여기 한 손으로 해서 내 손도 찍고. 와. 어? 어? 주름이 짜글짜글 되네. 일 많이 했다고? 어? 원래 손이 이쁜데 왜 이렇게. 와. 봉숭아물도 보이고. 자. 아이고. 놀고 있네요. 쉬면 뭐 바위섬에서 놀고 있네요. 이제 집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오늘 둘레길 오늘 잘 핸드폰 들고 잘 1시간 동안이나 잘 돌았습니다. 이제 쌤이한테 갈게요. 이제 쌤이 풀러놔도 돼요. 제가 1시간 영상 찍었으니까. 쌤이야. 우리 집 쌤이 2개월 된 쌤이랍니다. 보세요. 쌤이구야. 쌤이야. 엄마가 미안하다. 사진 찍느냐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지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죠. 요거 핸드폰 끄고서는 이제 세미하고 누를 거예요. 세미야, 조금 기다려요. 내가. 아유, 아주 세미가 웃겨 죽겠대요. 나만 보면 좋아해가지고요. 나만 보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이제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랍니다. 아, 그런데 저 하우스 아래까지 내려갈게요. 이왕 사진 찍, 꿀벌이 양귀빛꽃에. 양귀빛꽃에 푹. 이제 여기 내려온 김에 하우스 있는 데까지 내려갈게요. 우리 집 올라오는 입구도 설명해 드릴게요. 성모님, 저 예쁨에는 씩 한번 웃어주세요. 와, 드디어 1시간 영상을 찍었습니다. 멧돌 작업 많이 해주세요. 저 핸드폰으로다가 이렇게 길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1시간짜리 영상 만들려고 찍는 거랍니다. 저 잘했죠? 와, 새들 예뻐요. 근데 오늘 날씨 엄청 좋으네요. 여기가 우리 동네 바오세미 농원이고요. 지금 여기 빨갛게 보이는 거는 기생초 꽃이라 분홍색으로 보이는 건 끈끈이 대나물이랑 내가 꽃나무들을 꽃모종들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파란 거는 이제 범부채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꽃이 다 필 겁니다. 저 그 옆에는 은방울 꽃이랑 둥글레랑 봄에 꽃 예쁘게 피었던 거고요. 노랗게 보이는 거는 루드베키아 꽃이랍니다. 루드베키아 꽃 예뻐요. 그리고 이쪽에는 무궁화 동산이랍니다. 이제 무궁화 꽃 피면은 예쁠 것이고요. 와, 이쪽에도 하우스 옆에도는 딸기를 쭉 심어놨는데요. 딸기 실컷 따먹은 자리에 지금 이렇게 루드베키아 꽃이 예쁘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자, 하면서 우리 하우스는 내가 여기 하우스가 나의 공간이고요. 쭉 나 이런 일도 참 잘한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일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하우스도 심어놓고 루드베키아랑 그 다음에 금개국이랑 쫙 심어놔가지고 삼초롱이랑 그래서 꽃구경은 실컷 하고요. 예쁘죠? 이쪽에는 작년에는 해바라기 꽃이 예쁘게 피었는데 올해는 노란 뚜껑의 비밀로 해바라기가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래도 옆에서 싹도 오려졌더니 싹은 나네요. 봉선화랑 접시꽃, 요게 접시꽃이 겹이로 된 건데요. 보면 볼수록 예뻐요. 도종아님의 접시꽃 시도 있는데 접시꽃 구경은 실컷 합니다. 색상별로 다 있어요. 예쁘죠? 여기 나무들 쭉 심어놨고요. 언주리꽃도 피기 시작했네요. 여기가 이제 주먹나무 심은 우리 밭에다가 다 나무를 심어놨답니다. 그래서 일하기는 편해요. 일 조금 하라고 나무를 심어놓은 것이랍니다.
여기 쫙 나무들을 심어놨습니다. 요게 우리 집 버스미 농원이랍니다. 잣나무 보이죠? 언두막도 보이죠? 요게 지금 보이는 건 잣나무이고요. 쭉. 예쁘죠? 이상 버스미 농원을 소개하였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영상 1시간짜리 찍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 오늘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와,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현실 예쁘다, 예쁘다. 그래. 아, 예쁘긴 예쁩니다. 이상, 바오세미 농원에서 심은보 이제야 꽃무늬 이루어졌다 하고 영상 찍었습니다. 오늘 산행도 잘했습니다. 덕분에 걷기 운동 실컷 하고요. 장미도 보세요. 장미 보시고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불러야지 되는데 지금 저기 옆에 우리 집에 손님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올라가서 영상 끄고 손님 맞이해야지 돼요. 어떤 손님일까요, 오늘은? 바세미 농원에는 가끔씩 지인들이 놀러 와요. 꽃 구경 온다고. 할로나 꽃 구경하고 달리아 꽃 구경한다고. 가끔씩 놀러 온답니다. 제라늄 꽃도 요것도 구경 오고. 그러면은 제라늄 하나씩 들고 가요. 공짜. 요즘 그냥 주면 좋아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집에도 놀러 오는 사람들 있으면 그냥 드린답니다. 마음껏 놀러 오세요. 와, 다시 봐도 달리아 꽃은 예쁩니다. 그래서 오늘도 1시간 영상으로 운동하면서 사진 찍었습니다. 요거 맷돌 작업 많이 해주세요. 꿀벌도 예쁘죠? 와, 어쩜 이렇게 예쁜지. 엄청 예쁘네요. 깊은 산 어슬길 여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요 노래가 양이은의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엄청 좋아한답니다. 가끔 노래도 흥얼흥얼 부르면서 바세미 농원에서 낮이면 즐긴답니다. 그게 나의 유일하게 영농일지 쓰면서 즐기는 소확행이랍니다. 직콕하면서 영농일지 하루하루 쓰면서 예쁘죠. 꽃들도 구경하면서 다 가꾸는 사람이 있으면 즐기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답니다. 오늘도 열심히 화이팅 하면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을 할 거냐 하면은 비밀? 비밀이 아니라 할게 많아요. 잡초도 뽑아줄 거고요. 요게 다 직접 내가 가꾸는 거기 때문에요. 손이 많이 간답니다. 예쁘죠? 지금 영상에 보이는 거는 달리아 꽃이랍니다. 와, 1시간짜리 영상 찍었어요. 잘 보셨나요? 바오세미입니다. 바오세미가 우리 장덕리 시골집 이름이랍니다. 옛날에 이 동네가 이름이 바오세미라는 곳이 있었대요. 장덕 일동의 저쪽서부터 하면은 잡재기 또 해망이 또 진원이 또 마실이 또 큰말 또 큰말 있고 또 매바위 이렇게 있는데 그 매바위 쪽에 바오샘이라는 곳도 있었대요. 그래서 바오샘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오샘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두달된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무료로 분양을 해줘가지고 제가
강아지 이름을 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낮으면 샘이랑 잘 놀고 있어요. 꿀벌들이 달리아 꽃에 푹 빠져 있는 거 보세요. 예쁘죠? 오늘도 바오쌤이 농원에서 영농일지를 쓰면서 1시간 운동도 잘 하면서 즐겼습니다. 직콕의 즐거움 소확행. 감사합니다. 영상 끄고 맷돌 많이 돌려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